축구가 공을 던지면 포수는 딱 공만 잡는 게 목적 아니고. 대학 글러브는 이 세 가지네요. 그립의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공이 날라오는 공을 세게 치려면 방망이의 어느 부분이 제일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쯤 되겠죠? 네, 맞아요. 예, 예. 이 끝부분이 빨리 돌아가야 공에 힘을 강하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부분을 어떻게 잡아야 빨리 쓸 수 있냐,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뭐 이런 체를 이용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라켓이나 그런 걸 잡을 때 꽉 잡는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가볍게 들고 계신지 아십니까? 끝을 빨리 움직이려고 하면은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무뎌집니다. 그래서 가볍게 항상 방망이는 가볍게 잡아야 이 방망이 끝을 이용할 수 있고, 공이 칠 때 이제 손목이 더 멀리 뻗어주기 위해서 제 스타일은 이제 방망이를 어떻게 잡냐면, 네. 대부분 사회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실 겁니다. 네. 잡히는 대로 편안하게. 네네. 이렇게 잡으면은 방망이가 많이 무뎌집니다. 이것보다는 살짝 비스듬하게 손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가게끔 방망이 전체적으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골프 그립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래야 이제 팔로우 스로우를 할 때나 임팩트에 들어갈 때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 예.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이 라인을 많이 맞추라고 얘기를 했어. 요즘은 이 뒷손목이 죽어 있으면 공이 딱 임팩트에 들어갈 때 이렇게 죽어버려. 공이 힘이 좀 있다던가 공이 빨라지면은 방망이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을 이렇게 세워서 많이 잡습니다. 뒷손목을 이렇게 세워서. 뒤쪽 손목은 똑같이 잡되, 네. 뒤쪽 손목만, 네. 일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예. 이렇게 잡습니다. 예. 여기 부분은 걸쳐서 잡잖아요. 예. 이게 어떤 뭐 다른 효과가 좀 있을까요? 손이 그립에서 멀어질수록 무게 중심이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원심력을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 방망이 무게를 못 이기거나 그러면 사실 컨트롤하기는, 네. 힘들잖아요. 힘이 조금 부족하시다고 느껴지시는 분이나 아직 초보다 방망이를, 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걸어 잡는 것보다, 네. 손가락 한두 개 정도, 정도요? 두 개 정도 이렇게 놓고 살짝 짧게 잡아서 방망이 컨트롤을 위주로,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거의 알루미늄 방망이가 무게가 800g, 네. 790에서 800g 정도 되는데 일반 성인 남성이라면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네. 무거운 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데 아직 스윙이 안 만들어졌거나 이제 레슨을 할 때 고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잡고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9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 레슨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실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뭐 포수부터 예, 투수 그리고 야수까지 해서 실시간 레슨을 전송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레슨을 해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은 거는 생각나실 때마다 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오셔서 연습을 해야지만이 더 좋은 아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을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